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한글 공부를 하는데 단 한 권의 사전을 사야 된다면 어떤 사전이 좋을까?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을 추천해드리는 사전입니다. 보리국어사전. 만약에 한 권의 사전만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사전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요즘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영어 그림 사전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영어와 한글과 영어와 그림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전입니다. 사전이라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사전이라기보다는 한글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단어장 정도가 되겠지요. 진짜 사전으로서의 역할은 이 보리국어 사전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리국어 사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보리 출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밀화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출판사예요. 그런 출판사 이름에 걸맞게 사전 안에서도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있고요. 이 사전은 북쪽과 남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억부터 쭉 나가는데 단어 수준이 초등, 중등용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좋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을 이렇게 가을 파트를 보시면 가을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가을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철이에요. 해서 쭉 읽을 수 있게 돼 있고 가을에 볼 수 있는 것들 감이라든지 은행잎이라든지 단풍, 또 추수, 잠자리 해서 가을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의 기능도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를 필요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림들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 갈구리나비 그러면은 갈구리나비는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나비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악기 파트예요. 그러면 악기 그러면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잘 몰라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해주지만 이건 우리가 한국의 악기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보신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악기에는 뭐가 있는지 장구며 북이며 진이며 설명 일일이 해주려면 힘든데 여기에는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검은고 가야금부터 시작해서 법고에 이르기까지 그냥 보면은 이걸 북이라고 하기 쉽잖아요. 이게 왜 법고인지 쭉 설명해 주시거나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전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죠. 우주인 그러면 지구 말고 다른 별에 산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슷한 존재 굉장히 쉬운 말로 써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이걸로 제 생각은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우주선 그림, 우주선에 대한 그림도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설명할 때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쭉 따라가시다가 이렇게 나라 이름 파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기역니은 순이가 가나부터 해서 그 나라에 대한 간단한 수도, 위치, 어디 있는지, 언어는 뭘 쓰는지, 그다음에 국기까지 해서 우리 옛날 지리부도처럼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이 찾아보고 자기 만약에 이 나라가 뭐 네팔이다 그럼 네팔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기가 사는 나라에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미국.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미국 국기하고 앞에서 보신 이렇게 봐세요. 말레이시아 국기 언뜻 비슷하죠? 다른 점 무엇인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보셨던 거 여기도 라이베리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국기의 형식이 대한민국과 같은 국기 형식을 가진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이들하고 같이 국기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눈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그냥 단어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고 책처럼 읽을 수 있는 요즘에 너무 디지털 문화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옛날 우리가 백과사전처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지 않을까. 너무 어렵지 않고 예전에 큰 단어사전은 너무 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용으로는 제 생각으로 한 권만 사준다면 보리에서 나온 보리 국어사전을 사신다면 아마
한국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한글 공부를 배우는 동안에는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단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이 단어는 저희 블로그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형식이 이거고 약간 다르게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 중에 제 생각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중학교가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라 생각되는 단어들을 쭉 실어줬고 그것의 영어 단어 그리고 아이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같이 실었습니다. 만약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실을 수 없는 것들은 간단한 영어 설명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영어권에 계신 아이들이라면은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글, 영어, 그림 있는 걸 찾아보셔도 당장에 수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곁에 두고 읽으면서 책처럼 사용하실 때는 저는 아무래도 이 보리에서 나온 보리구호사전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보리구호사전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단 한 권의 사전이 필요하다면 주저 마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보리구어사전 곁에 두시고 즐겁게 아이들과 같이 사전으로서 간단한 책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